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신차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막내 직원의 부모님 차를 가지고 왔어요. 신차를 가져온 건 좋은데 왜 SUV야? 그러니까 좀 준준형이나 이런 거 사시면 참 좋았을 텐데. 자, 맨 처음 신차가 출고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디테일링 전문샵에 맡기지 않아도 최소 1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신차에는 맨 처음에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는지, 어떤 코팅을 해줘야 되는지, 뭐부터 해야 되는지 하나씩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공장에서 맨 처음에 차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은 갓난아기가 옷을 안 입은 채로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나왔는데 지금 이 차가 딱 일주일 됐거든요. 일주일 동안 바깥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몸을 일단 한번 깨끗이 씻겨줘야 또 깨끗한 옷을 입으면 또 산뜻하지 않겠어요? 또? 그래서 우선은 씻겨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프리워시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주일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뭔가 흙먼지도 있고 그 모기도 있고 지금 막 벌레도 있고 좀 그러거든요. 고압수로 일단 큰 힘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APC 다목적 세정제를 뿌려서 이 먼지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고압수를 또 뿌리고 그 다음 폼건을 또 뿌려준 다음에 자, 카샴푸 작업까지 해줄 거예요. 아, 물리적인 힘까지 들어가야지. 자세한 프리워시 과정은 저희 새알람 영상에도 많으니까 올려놓을게요. 프리워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차가 너무 크다 인간적으로. 할 마음이 이렇게 안 생긴. 프리워시 과정까지 전부 다 세차를 끝내놨어요. 자, 지금 이제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한 다시 그 새 상태 그대로 아기 맨몸 그대로 나와 있는 거라고. 그렇지, 깨끗해졌어.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드라잉을 하고서 코팅제를 입힐 거예요. 근데 신차들도 보면은 철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외제차 같은 경우에 좀 더 심하다고 해요. 그 항구에 정박해 있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지, 철분들이 아무래도. 껴있고 그리고 얘네도 그냥 어떤 뭐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렇게 차가 그렇게 주지는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철분이 묻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맨 처음 내가 내 차에 코팅을 입히기 전에 철분이 있는 채로 입히는 거랑 없는 채로 입히는 거랑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엄청나지. 그래서 맨 처음 세차를 끝내놓고 꼭 철분 제거제 작업을 해주세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다. 저희도 한번 해볼게요. 저렴한 것도 있고 좀 가격대가 나가는 것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반응이 즉시 일어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바로 효과 볼 수 있는 것들. 좀 싼 것들도 보면은 뿌려놓고서 되게 오랜 시간 지나야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요즘은 날이 덥고 또 굳어버리면 안 되니까 즉각 반응이 일어나는 중성 철분 제거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휠까지 전부 다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 자체로 이렇게 뿌려도 되긴 하지만 이 차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 압축분무기 이용해가지고 차가 이게 모닝이었으면 내가 이걸로 두세 번 뿌리면 전체 뿌려지는데 야 10초면 다 뿌려 모닝이면. 철분 제거제를 뿌리니까 신차이긴 해도 확실히 이 휠에서는 지금 철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디에서도 많이 나와 지금. 아 이거 시간 좀 더 지나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지금. 근데 진짜 생각보다 신차여서 당연히 철분이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일단은 철분 제거제가 전부 다 철분이 녹아서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서 휠 작업을 할게요. 오케이. 갈변이 나올까? 글쎄, 뿌려보면 알겠지 뭐. 나오긴 나온다 근데 엄청 조금 나오긴 하네. 자 혹시나 해서 휠 타이어를 들고 왔는데 하는 이유는
이 타이어 첫 상태 타이어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 드레싱 작업을 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그래서 타이어를 미리 좀 깨끗하게 닦아두고 휠도 좀 깨끗하게 닦아주면은 새 차처럼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닦을까요? 네. 네. 그래서 휠 세정도 해주시는 게 좋다. 아. 맞아 주세요. 저도 나 브러쉬 갖고 와서 나도 하려니까. 자, 갖고 가야지. 학생. 이게 신차 철분 이게 지금 이게 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바디에서 흘러 떨어진 것들이거든요. 이게 신차 철분이라고 보이십니까 이게? 야, 나는 이 철분이 이제 신차여가지고 나와도 엄청 조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외제차 같은 경우 더 심하대요. 거의 필수로 해야겠는데? 내가 외제차 타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신차로 사보지 않아가지고. 그렇답니다. 아... 일단은 깨끗하게 헹궈줄게요. 약품 굳겠어. 빨리 헹구자고. 꼼꼼하게 헹궈야 됩니다. 자, 철분 제거제까지 깔끔하게 헹궈줬어요. 자, 바디 쪽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대망의 유리를 해줘야 됩니다. 신체가 출고되면은 이게 그냥 맨 유리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유막들이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제거를 하자. 지금 이게 신차 출근해서 이렇게 유막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보면은 아주 조금씩 테두리 쪽이 조금 많고 뭐 와이퍼질이나 이런 것도 좀 덜 했고 비도 좀 덜 맞고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좀 덜한 상태인데 받자마자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유막 제거까지 해볼게요. 자, 이게 100만 원 버는 게 디테일샵에 안 맡기고 내가 100만 원을 아낀다는 게 이게 100만 원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끼는 게 쉽지가 않아. 그렇지만 이게 유막이 한 두 달, 세 달만 쪄들어도 물론 날씨 따라 좀 더 다르겠지만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거보다 두 배, 세 배 작업이 더 어려워져요. 지금 신차일 때 조금 있을 때 진짜 뭐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월마크나 스월마크 확실히 일단은 작업하면서 느껴져요. 굉장히 쉽게 작업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 두 명에서 했을 때 10분이 채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유막 제거제를 물로 깨끗이 헹궈주고 유막 제거제가 바디로 또 흘러 내려갈 테니 바디까지 한 번만 더 깔끔하게 고압수로 헹궈준 다음에 드라잉까지 끝내고 이제 코팅을 어디에다가 왜 해놓으면 좋은지 100만 원을 아끼는 진짜 비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직까지는 뭐 에피타이저였지. 그렇지, 그렇지. 뭐 세정 방법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딱 코팅이 딱 앉기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서 드라잉까지 끝내고 그 두 번째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짜. 많아, 할 게 많아. 근데 여기서 지금 세정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다 해놨어요. 폴리셔만 안 됐을 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신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딱 여기까지 세정은 맨 처음 딱 한 번만 꼭 이 과정을 다 거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디에 왜 코팅을 해야 얼마나 좋은지 100만 원을 왜 아낄 수 있는지는 두 번째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헹궈냅시다. 우리는 드라이기도 하고 2편에서 봐요. 안녕. 안녕.